따지기의 전설. 학부모 총회를 몇 월 달에 해요? 왜 4월에 하면 왜 안 될까? 왜 추운 3월에 할까? 그런 정도는 학운위원 선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학운위원 선출법이 3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별로 존재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법에 의한 거라서 3월 달에. 그럼 3월 하는 날 전날이면 애들은 뭐 해야 돼요? 대청소 해야 돼. 대청소를 하는데 어느 해 제가 대청소 마루 좀 오래된 학교에서 근무해가지고 바닥을 윤을 내야 되는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게 또 내가 잘난 척한다고 백목으로 바닥을 걷어. 이렇게 딱딱 걷고 21, 22, 23, 24, 25 이렇게 딱. 그리고 자 내일 여러분들 봉사활동도 받는 거니까 어머니들 교실 깨끗하면 기분 좋겠지? 청소하자. 질문 있는 사람? 이라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. 저기 앉아있던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어이? 이게 참 낯설다 또. 아니 선생님이 어디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런 놈이 다 있네. 이럴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? 옛날 선생님들은 나와 이 새끼야. 나이 새끼야. 쓸데없는 질문 그랬나 봐.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. 아동학대죄예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? 선생님 어디 가시오? 네? 뭘 맡아요? 나도 한다? 나 착해라. 저러시면 괜찮아. 피해가면 되는데 이 학교 나가서 늘 애들이 화살 낯선 애들 화살을 쏘실 때 매트릭스의 명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. 저 자식이 나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야.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화살을 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. 걔네는 걔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뿐이야. 그래서 지랄을 하면 지랄의 화살을 싹 펴라. 자, 연습. 자, 열 번만. 열 번. 시작. 허리가 굳었어. 네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. 나를 향해서 쏜 화살이 아니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.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. 선생님 감독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. 정색하면 안 돼. 애들이 낯선 우리 어머니가 정색할 때도 어머니가 그러실 때도 정색하면 쳐 말려 들어가. 어머니께서 예? 전현이 내 돈 훔쳐갔다 그럴 때 아유 엄마도 내 돈 훔쳐간 적 있잖아.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럼 어머니께서 천연이 내 돈 훔쳐갔다 그럴 때 엄마도 내 돈 훔쳐간 적이 있다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. 그러니까 정색하면 지는 거야 그냥. 그리고 뭐 김치도 말이야 한번 그 좀 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집사람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엄마 내가 배추 사올 테니까 좀 담아볼까? 아 이래요. 아 이게 귀찮거든. 그래서 가서 걸어가시더니 이게 냉장고를 열어보셔. 김치 냉장고. 야 김치 많이 있다 야. 이거 먹으면 되지. 그래. 이게 유연하게. 네. 이렇게 싹 이렇게 피해가셔.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유연한 것인가. 어떻게 하면 유연할까요?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. 자 그럼 옆에 선생님 세 분 아까 그들을 절 합의를 봐보세요. 합의. 결론을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나라면 선생님 어디 하세요? 그럴 때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어요? 네 그렇게 토론을 해보세요. 왜냐하면 이걸 연습을 해야 돼. 이거 유연해지는 연습이거든요. 야 요즘엔 아예 이런 일도 없어요. 옛날에 저 뒤에 앉은 놈 너 이리 나와봐. 그러면 지금 애들은 뭐라 하냐면 저 바쁜데요? 뭘? 그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
정색함 뭐야 임마? 그럼 안 돼. 그러면 안 돼. 우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우울한 아이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더라는 거지. 걔보다 더 우울해야 돼. 더 우울하면 이겨요. 근데 저 학교 안에서 많이 봅니다. 어떤 애가 참 우울한 자식이 어떤 선생님 앞에서 꼼짝도 못해. 왜? 그 선생님이 더 우울해. 근데 우울한데 뭐하러 나가. 그럴 때 쉬어야 돼. 싸울라.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 화가 난다. 이렇게. 애 앞에서 싸우면 백전 백패. 애들은 친구 앞에서 지고 싶지 않거든요. 담임 선생님도 뭐 멱살 잡힐 수 있습니다. 예.